이스라엘이 임시 휴전 이틀째인 현지 시간으로 28일,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보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휴전 협정 조건을 위반한 몇 가지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했다며 헤즈볼라의 책임을 돌렸습니다.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합의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 총성으로 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외신들은 공격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